아, 풀밭 영상이 좀 흐립니다. 풀밭차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속도 빠르지 않고요. 네, 2차로로 변경했어요.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잘 갑니다. 아무 문제 없죠? 예. 저기 차들이 서 있네요. 난 2차로로 갈 거예요. 2차로로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오! 예. 뭐예요? 예. 사람. 어디서 내렸어요? 버스에서. 여기서 아까 내비게이션에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그건 신경 쓸거 없어요. 네. 블박차 2차로 간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비에서 좌회전입니다 나오는데 왜 2차로 갔어? 예. 그것은 여기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버스에서 사람이 내립니다. 1차로에서.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에게도 조금 잘못이 있다. 블박차 잘못 1도 없다. 투표 시작. 그렇죠? 블박차에게 잘못 1도 없죠? 예. 여러분들의 의견 100%가 블박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런 사고는. 버스가 잘못했죠? 내린 사람도 잘못했죠? 둘의 과실 비율? 아, 버스가 한 70? 내린 사람 30? 그 근처 볼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려달라 하더라도 내려주면 저렇게 사고 나면 버스 운전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저 버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버스 문이 열려있네. 잘 봐봐. 저기서 버스 문이 여기 열려있네. 열려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딱돼 있는데 요거. 여기 보일까요? 버스 문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그걸 보면서 운전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겐 잘못이 전혀 없고 버스가 잘못했고요. 버스는 승객을 어디에 내려줘야 된다?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된다. 근데 안전하지 않게 버스 정류장이 아니잖아요. 또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다 대줘야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내릴 때 발이 여기 탁 여기 대일 수 있도록. 한 50cm 붙여서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리면서 바로 보도에 발이 내디뎌지잖아요. 간격을 넓게 두면 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다 사고 날수 있어요. 대법원 판결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버스가 승객을 내려줘야 되는데 평평한 곳에 내려줘야 돼요. 근데 내리는데 거기가 푹 웅덩이 같은데 거기. 그랬을 때 안전한 곳에 내려주지 못한 버스에게 잘못이 있고요. 다만 승객도 내리기 전에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승객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네,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1차로에서 이렇게 문 열고 톡 지나가는 2차로 차는 잘못 1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 앞에서 버스에서 사람이 내리네 1차로에서 내리네? 그럴 땐 조심해야 돼요. 왜? 또 내릴 수 있으니까. 그 옆에 지날 때또다 내렸나? 문이 열렸나? 앞에 누군가 내렸을 때는 내리는 게 보이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지금은 블박차 잘못 1도 없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비가 좀 내렸네요. 버스 내린 사람이 발을 여기다 밟아서 괜찮은데 여기 화강석 요거 밟아갖고 찡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어렵겠죠. 버스는 움직이지 않고 버스가 바짝 인도 쪽에 붙여 대줬는데 그런데 내리는 사람이 내릴 땐 조심해서 내려야 돼요. 근데 내리면서 좀 급하게 내리다가 찡! 걸어서 다쳤다. 그때는 버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죠.